오늘 아침 문재인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짧은 글을 읽고 저도 한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통령의 말과 글을 다루던 사람으로서 그 글을 읽고 든 첫 번째 생각은 이렇습니다. 아, 이건 문재인 대통령의 글이 아니구나. 아, 그렇습니다. 강력한 분노라는 표현을 쓰셨던데 평소에 문재인 대통령이라면 이런 날선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이건 문재인 대통령의 글이 아니구나. 그렇습니다. 뭐 했단 말인가? 라고 추궁하듯이 의문문을 쓰셨던데 평소에 문재인 대통령이라면 이런 공격적인 의문문을 쓰지 않으셨을 겁니다. 아, 이건 문재인 대통령의 글이 아니구나. 그렇습니다. 사과를 요구한다 라고 하셨던데 아무리 낮은 사람이라도 존대어를 쓰지 이처럼 평어를 쓰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처음 보는 대통령의 말투입니다. 저로서는 아주 낯섭니다. 윤석열의 인터뷰를 읽고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큰 분노를 느꼈을지,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꼈을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지 그 짧은 글로도 충분히 전달이 됩니다. 중앙일보의 인터뷰는 어제 아침에 나왔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어제 아침에 바쁘셔서 이 인터뷰를 보지 못하시고 오후에서야 읽으셨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인터뷰를 읽고 잠을 못 이루시고 밤늦게 뒤척이다가 직접 글을 작성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출근하시자마자 박수현 수석을 통해서 발표하라고 하신 겁니다. 대통령의 말씀 한 문장 한 문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이렇습니다.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재직 때에는 이 정부의 적폐를 있는데도 못 본 척 했다는 말인가? 라고 물으셨습니다. 도대체 문재인 정부에서 털끝만큼이라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었습니까? 만일 있었다면 윤석열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원전 수사, 울산 수사, 노골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청와대를 향해서 칼끝을 겨눴던 게 누구입니까? 오히려 자신의 비리, 장모의 비리, 부인의 비리를 감추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조작했던 건 그게 바로 윤석열 아니었습니까? 본부장 비리, 패밀리 비즈니스를 운영했던 게 윤석열 아니었습니까? 대통령은 두 번째 문장에서 없는 적폐를 기획사정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것인가? 라고도 물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윤석열은 없는 적폐를 만들어내겠다는 겁니다. 전국의 검찰에게 지금부터 문재인 대통령을 수사해서 탈탈 털어서 먼지가 안 나면 조작을 해서라도 먼지를 만들어내라 라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겁니다. 전국 2천여 명의 검사에게 긴급수사명령을 발동한 겁니다. 또 한동훈을 서울중앙지검장을 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전국의 검사에게 한동훈에게 보고하고 한동훈에게 줄을 서라. 한동훈의 말이 내 뜻이다. 이렇게 선포를 한 겁니다. 이명박이 우병우를 내세워서 노무현 대통령을 쳤듯이 윤석열은 한동훈을 내세워서 문재인 대통령을 치겠다는 노골적인 선전포고입니다. 또 이런 말은 자신에게 윤석열에게 불리한 수사는 검찰이 손을 떼라 라고 하는 경고로도 들립니다. 도이치모터스의 권오수 회장 입을 닫게 하고 윤석열을 죽일 수 있다는 김만배의 카드 그 손을 꽁꽁 묶어놔라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수사지휘권 발동이고 수사 가이드라인입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어떻게 대꾸를 했습니까? 문제될 게 없다면 불쾌할 게 없지 않겠냐 이렇게 대꾸를 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능멸이고 조롱입니다.
윤석열, 우리 사회 기득권 세력의 사냥개가 되었습니다. 아니, 망나니, 그것도 술 취한 망나니가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민주개혁 세력을 향해서 피비린내 나는 칼춤을 추어보겠다고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오늘 아침 연합뉴스 인터뷰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을 언급하셨습니다. 이 인터뷰 이미 한 2, 3일 전에 미리 작성한 거라고 합니다. 윤석열의 망언, 망동을 마치 예견이라도 하신 것 같습니다. 노무현의 비극, 다시 되풀이돼서는 안 됩니다. 노무현의 비극을 우리가 보고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습니까? 다시 그 어리석은 행동을 되풀이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한 가지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정치 보복, 보복 수사 이런 표현이 있는데 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윤석열에게 해를 끼쳤을 때 윤석열이 그걸 되갚음하려고 하는 때 적용될 수 있는 용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정부가 윤석열에게 해를 끼쳤습니까? 조금 전에 윤영찬 의원이 얘기했듯이 파격적으로 출세를 시켜준 겁니다.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이건 보복이 아니라 배신입니다. 배신의 정책이고 배신의 수사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